예, 아, 죄송합니다. 가자. 다음 다른 사람도 같이 보세요. 뭐 다른 학교 거긴 하지만 같이 봅시다. 빨리 보고 상종과하고 쌍용종과 예, 보게 됩니다. 합시다. The childhood of Roald Dahl. 몰라요. 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어린 시절이란 말이겠죠. Childhood은 유년기, 뭐 청소년기 이렇게 쓸수 있죠. Roald Dahl was born in 1916 in Wales. 웨일스면은 영국에 영국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영국 이런 모양새인데 여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잉글랜드. 여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웨일즈. 요 윗부분을 우리가 스카틀랜드라고 하죠. 여기는 아일랜드 쓰지만 요 웨일즈 요 지역이란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 전라도 지역이네요. 거기서 태어났대요. Dahl's parents were Norwegian and 그래서 그 노르웨이 사람들인가 봐요. 붙어 있잖아요. 근처에 있잖아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이라고요. And Dahl was named after the Norwegian explorer Roald Amundsen. 아, 되게 유명한 아문센이라는 남극 탐사에서 이 영국의 누구를 이기는 거야? 아, 그 사람 이름 뭐지? 그 사람 이기고 남극을 최초로 탐험한 사람 아니야? 아문센 하고 스카? 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남극 기지에.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익스플로러가 탐험가. 이 사람의 노르웨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닐까? 아문센?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은 거예요. 이때 애프터는 원래 네임 애프터인데 수동태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 따라서 이름 붙여 졌다란 말이 되는 거죠. His first language, 즉 Roald Dahl이란 사람의 첫 번째 언어, 즉 first language란 말은 우리말이 영어죠. 영어로 뭐야? Mother tongue이 되는 거죠. Mother tongue이 뭐야? 모국어예요. 모국어. 엄마의 혀. 엄마의 혀가 왜 모국어죠? 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일본말이 모국어예요. 엄마하고 같이 보니 아기 때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 Was Norwegian. 그 노르웨이어란 말이죠. 뭐뭐뭐뭐 언어. 여기는 카마 위치가 나왔네요. 근데 그것은 he spoke at home. 예, with his parents and his sisters. 이런 애들하고 썼다는 거죠. 예. 오, 오빠가 있으나 일단 이거 마무리할게. 예,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의 위치는 뭐로 바꾸는 거야? And is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 이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는 거죠. And he spoke it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해하니? And he spoke it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목간대라서 그렇게 만약에 주간대면 그냥 and is로 가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I like the house, comma which is tall.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위치는 이렇게 되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얘를 바꿔라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계속 전용법에 관계대명사야 14과에서 다 했어. I like the house and it is tall 이렇게 되잖아요. 이 and is로 바꾸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애는 and is로 바꾸면 여기 주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얘는 목적격 관계되면서라 얘가 spoke의 목적어 여기로 가야 돼. And he spoke it at ho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20년에 when Dahl was 3 years old, Dahl이 아 이거는
꺽쇠가 아닌데? 동가로인데?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앞에 시간 명사가 나와서 여기 있는 애가 관계부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안 돼. 너는 마더텅에서 다 했는데 이게 네가 네 입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얘는 뭐뭐 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들이 이 명사 꾸며주는 거고 이렇게 꺽쇠가 낮춰야죠. 고등학생 대발진 고등학교 1학년들이 얼마나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게 되면 네가 지금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이 시간을. 달이 3살이었던 1920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형용사들이니까 관계부사들은 형용사들 아니에요? 100% 관계대명사들은 왓절 빼고 형용사들이고 왓절은 명사절. 달이 3살 때였던 1920년에 his 7-year-old sister. 얘도 중요한 부분이죠. 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가 반대? 뭐가 되면 안 돼? 주녀가 years가 되면 안 돼. 얘는 형용사라 복수가 될 수가 없어요. 치인데요? 안 돼요. 얘는 형용사예요. 하이픈이 그걸 말해줘. 일가에서 마더튼 일가에서 7살 된 여동생인 에스트리가 죽어요. And weeks later, 몇주 뒤에 his father died. 죽어요. 2 역시 at the age of 57. 와, 몇 년대 사람이요? 1910년대. 아, 1910년대면은 57에 사망한 경우도 있죠. 지금은 너무 젊은 나이네요.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우리한테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 문장이 뭐로 나와? 시험에 4부로 나올 거예요. However, therefore, for example 이런 말 나오면 그게 4부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내구조죠. 너네는 나하고 모의고사 동영상 다 봤어요. 너 그거 저기 뭐야 이 TSS 그 스프링 안 받았지? 받았냐? 모의고사 관련된 거? 그거 받았어? 너 그거 다른 애들 기하고랑 그거 추석 기간 동안 이거 보고 와. 네가 너 살려야 돼. 추석 기간 동안에 그 14시간 반짜리 보고 오세요. However, Dahl's mother did not go back to Norway.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 있으니까 돌아갈 만도 한데. 남점 씨 여자 혼자 살기 힘든데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데. And stayed in Wales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It was because 얘는 여기에 because가 나온다는 게 맞고요. 뭐가 나오면 틀리냐? Why가 나오면 틀려요. 얘도 그 TSI 첫 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야? Because 플러스 원인이고요. Why 플러스 결과예요. TSI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게. 지금 민성이 보고 오라고 하는 그 동영상 그거 있잖아요. 첫 페이지에 나와요. 저거 다 주제 골라야 돼. 주제 골라야 되는데 단어 뚜뚜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무슨 주제를 골라. 절망하죠, 절망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가면 절망하죠. It was because her husband, Howard, had wanted their children to be educated in British schools. 기네요. He considered the world's best.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서 얘가 몇 형식이라는 거야? Consider가? 준혁아 몇 형식이야 얘? 손가락. 그렇죠. 이거 나오면 5형식이라고 떠올리라고 몇번 얘기했어. 이게 가장 어려운 그거에 들어가요. 얘가 위치 이하의 플러스 불이에요. 어디 점 찍어 주저가. 위치 이하의 플러스 불이잖아. 어디로 가야 돼 위치. 위치가 요 네모가 이게 원래 무슨 단어야? 위치는 원래 뭐야? British schools잖아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던 게 여기 앞으로 와서 관계대명사절로 연결하고 있냐고 지금. 어디 점 찍어야 돼 소연아? 뭐 뒤에? 희한하네. 어? 야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야 얘가 모형식이면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 아니야? 영국 학교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는 거 아니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큰일 나요. 거기에서 to be educated 수동태예요. 항상이죠.
교육되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얘는 이 문장이, 이 문장이 T가 돼야 되는 이유가 문법 문제가 여러 개 깔려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뭐, had wanted 밑에 뭐라고 써? 몇 형식이야? 아니, 얘들아, 얘 다음에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면 이게 몇 형식인지 안 보인다고, 정말? O2 아니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가 투부정사 나오는 오토 아니야? 남편의 헤럴드가 죽기 전에 had wanted가 많아. 얘는 또 시제도 이렇게 슬래시 해가지고요. wanted 쓰면 틀려요. 왜요? 얘는 과거완료가 맞아. 왜냐면 이미 돌아가셨잖아. 과거 쓰면 안 돼요. 여기가 과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 애지니까 얘는 was, 얘는 had pp 나와요. 과거 완료, 대과거. 뭘 원했어? 그들의 아이들이 교육되어지는 거야. 수동태야. be하고 ed가 연결돼서 수동태야. 교육되어지는 거 어디서? 영국에서. 근데 그것은 and, 아까처럼 it죠. 이 it가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and he considered it. 아, sorry. it 아니다. day다, day. day. 데이, 데이가 댐. 왜요? 아니, 스쿨스가 복수니까 댐 써야지. And he considered them. 그리고 그는 그것들, 즉 영국의 학교들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 문장 외우세요. 여기를 주관식으로 내진 않겠지만 문법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정말로 버틸 수가 없어요. 한달 동안 죽으러 가면 안 됩니까? 다른 과목은 안 하니? 시간이 끝난 거예요. 중3 겨울에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서 내가 1학년 때 됐고 2학년 때 됐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게 돼. 내년 이맘때 되면 알아요. 네가 어느 대학 갔지는 올해 말에 끝나는 거예요. Dar went to St. Peter's라고 하는 학교에 갔네요. A boarding school. 이건 뭐 우리 능률에 썼던 거 아니야? 뭐야? 기숙학교예요. 그러나 his time at St. Peter's에서의 시간은 was unpleasant. 즐겁지 않았어요. 예. 기숙학교가 재밌으려면 친구들이 좋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별로였나 보네. He was very homesick. Homesick은 집이 아픈 게 아니라 향수병 걸린. 그쵸, 형용사겠네요. 식이 형용사니까 홈식. 향수병에 걸린 거고요. 씨식은 바다에서 걸리는 거라 멀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홈식. 집을 그리우면서 아파요. 매우 아프고 애는 언해피. 행복하지 않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지. 계속 삼성고 들어가면 첫 학기 애들이 그렇게 많이 운대요. 그 삼성고 기숙사에서 보면은, 기숙사 복도의 창문에서 보면은 옆에 있는 트라펠리스가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그 트라펠리스에 보면, 저기가 우리, 저게 내 방인데, 막 이러면서 운다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지? 그런 얘기 들어봤지? 예. 네. 저기가 내 방인데, 저기가 거실인데, 엄마, 아빠 저기서 티 보고 계시겠네. 난 여기서 애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예,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보면은, 집, 자기 방이 그립지. 저 거실에서 지금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짜파구리도 끓여주시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배고파 죽겠는데 기숙사는 뭐 먹을 수도 없어요. 먹을 거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합니다. 어쨌든 너무 안 행복하죠. Dal later wrote about 쓴 거예요. His time at St. Peter's에서의 생활을 in his autobiography, Boy, Tales of Childhood 이라고 하는 게 동격이겠네요. 이렇게 차에도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이라는 자서전이죠. 오토가 뭐야? 스스로. 바이오가 뭐야? 삶. 그래피가 뭐야? 글.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글을 쓴게 자서전이에요. 오토바이오그래피. 능률에서 다 했어. 바이오그래피가 그래서 전기. 에디슨 전, 아니, 무슨 뭐이 누구정에 나폴레옹 전기 근데 그걸 나폴레옹이 직접 썼어. 그럼 오토바이오그래피 지가 지 인생을 썼으니
나쁜 말은 쏙 뺐겠죠. 몇 년이야? 1916년에 태어났고 어릴 때 갔어? 웨일즈고. 첫 번째 언어는 노르웨이지언, 노르웨이어고. 패밀리는 파런츠하고 four sisters가 있었어요. 스쿨은 세인트 피터스고요. 타일 오브 오토그래피는 boy.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맞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He was named after British, 아니 노르웨이지언. His father died when he was 7 years old. 7 years old가 아닌가 보죠? 언제 돌아가셨냐? 3 years old인데 세상에. 아유, 3살 때면 너무했다, 진짜.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사냐, 얘. 아, 좀 훌륭하게 살았는가 보네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교과서에 실리고 막 이 정도면 이 사람 되게 잘 살았던 거네요. 3 years old고요. 3이에요. His mother didn't go back to Norway since his father wanted him to attend British school에 참가하기. 이때 attend는 참가 타동사예요. 바로 뒤에 목적어예요. 마더텅 15가에서 해요. 전치사 편에서 해요. 아, 16가 전치사 편에서 해요. 핸드아웃 자체가 있잖아. He didn't have a happy time at St. Peter's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다. 맞는 거죠. 뒤에 해답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니네 그 불당 중 그거는 다 봤니? 학교 자료는? 아니, 불당 중 학교 자료 전에 어디까지 했어? 불당 중 학교 자료 펼쳐보세요. 방금 지금 막 왔던 이 어디야 걔나 그거? 설화 중에도 불당중하고 자료가 똑같다는 거야. 불당중 학교 자료 5과는 끝냈을 테고 6과? 5과 아직 아예 안 했어? 6과는? 6과도 중과다. 아, 우리가 6과부터 시작했니? 그러면은 지금 예린아 지금 홈페이지 아니야 선생님 채널 들어가면 예린이 듣고 있냐? 대답을 안 하냐? 예린아 했어? 그 채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링크 걸어줄 테니까 링크 걸어줄게. 지금 불당준 거그 저기 뭐야 몇과 6과? 6과하고 5과 링크 걸어줄 테니까 그거 지금 시청 시작하세요. 알았니? 예, 그럼 하면서 한 페이지 넘어가요. 이렇게 나한테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보내. 알았어? 너 저번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좀 하다가 안 왔단 말이야 카톡이. 계속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라고 카톡 계속 보내. 알았어? 좀 이따가 저희 줌 나가고 그거 지금 막 들어가도록 합니다. 줌 나가도 됩니다. 인사하고 나가자. 끄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상승 거야.